드디어 방학이 다가온 것 같아요. 우와! 이 호텔은 사진보다 더 고급스러운데? 우리 방이 준비되는 동안 여기서 기다리자. 한 100도는 되는 것 같아. 내가 물 꺼내올게. 어? 왜 다 젖었지? 안 돼! 치약이 터졌어. 이것 좀 봐. 고도가 높아서 그랬나? 다음에는 치약 너겟을 싸우도록 해. 기름종이에 치약을 작은 덩어리로 짜세요. 하루에 두세 번 쓰기 충분하도록 만드세요. 그리고 약간의 밀가루를 뿌리세요. 이제 이렇게 생긴 병을 준비하시고 그 안에 마른 치약 덩어리를 넣어주세요. 이제 치약이 흘러나올 일은 없겠죠? 그리고 양치질을 할 때는 하나를 꺼내서 입에 넣으세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입안에서 부드러워지니까요. 봤죠? 한번 해보세요. 식료품 들고 가는 것만으로 힘든데 왜 지금 날씨까지 말썽이야? 안 잡혀. 안 돼! 이제 잡았네. 잠깐만. 이거 한번 시도해보자. 핸즈프리 우산을 갖고 싶나요? 여러분 코트에 넣고 단추를 잠그기만 하면 돼요. 일단 이게 그 안에 고정되면 백팩의 남은 줄을 잡아서 가슴에다 묶으세요. 이제 그 식료품 가방을 들고 달리세요. 간식과 영화는 떼어낼 수 없는 단짝입니다.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섭섭하죠. 벌써 과자를 다 먹은 거야? 과자가 끝없이 나오는 그릇이 있으면 좋겠어. 그렇다면 정말 멋질 텐데요. 짭짤한 과자에 바닐라 케이크? 당연히 콜라까지요. 누가 부엌에 가서 과자를 더 가져오게 될까요? 바위, 바위, 포! 어휴. 진짜 배고프긴 하다. 이걸 다 한 번에 가져갈 수 있을까? 이제 케이크만 다시 정리해볼까? 콜라는 여기, 과자는 이 팔 아래에. 으악! 좀! 케빈! 케빈! 너무 웃겨.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. 자, 아직까진 괜찮아. 이제 케이크다! 됐어, 포기야. 뭐 방법이 있을 텐데. 알았다. 플라스틱 덮개 가운데 구멍을 내주세요. 2리터 콜라병이 있었죠? 뚜껑을 뒤집어 병에 꽂아주세요. 그 위에 과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만의 휴대용 과자 그릇이 완성됐습니다. 과자, 크래커, 무엇이든 넣을 수 있어요.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? 콜라 마시고 싶은 분? 빨대만 넣어주세요. 오늘 간식 제대로 한번 먹어보자고. 케이크도 잊지 마세요. 난 정말 천재인가 봐. 우와, 먹을 거 엄청 많다. 이거 네가 혼자 생각해낸 거야? 응, 별거 아니야. 한 번에 접시를 하나씩만 사용해도 하루가 지나고 나면 설거지가 엄청 쌓이게 되죠?
먹고는 살아야죠. 왜 이렇게 설거지 거리가 많지? 그리고 내가 이걸 다 치워야 된다고? 첫 번째 판 시작! 천리길도 한 걸음씩이라잖아요. 됐다. 이번엔 또 뭐야? 으엑! 이 얼룩은 또 뭐야? 사포 같잖아. 릴리, 이 마요네즈 좀 봐. 와, 릴리가 또 청소에 꽂혔나 보네. 잠깐, 저걸 써볼까? 마요네즈를 청소에 사용할 수 있던 것 같던데. 조리대 얼룩 위에 마요네즈를 짜주세요. 그리고 행주를 사용해서 얼룩을 모두 닦아주세요. 와, 모두 사라졌네요. 청소가 한결 쉬워졌어요. 와, 효과가 있잖아. 날 청소의 여왕이라고 불러야겠군. 친구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네요. 누구지? 뭐라고? 알렉스가 나랑 헤어지고 싶다고? 어떡하지? 나는 최고의 여자친구라고! 이렇게 문자했어, 몰래? 끝이라니, 믿을 수 없어! 나한테 왜 이런 일이야? 아이스크림이 있어서 다행이야. 숟가락! 괜찮아!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. 한 입 먹어. 알았어. 벨라, 이거 냉동실에 얼마나 오래 있었던 거야? 인생에 제대로 되는 게 없어. 오, 내가 해결해볼게. 아이스크림만 녹아라. 아,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다. 물을 틀고. 으악, 엄청 뜨겁네.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거죠. 아이스크림을 뜨거운 물에 담가만 드세요. 그럼 해결될 거예요. 비키가 금방 진정할 수 있을 거야. 됐다. 엄청 부드럽고 크리미하군. 비키, 여기 있어. 원하는 만큼 먹어, 알았지? 와, 이거 제대로다. 여기 너도 좀 먹어. 이 아이스크림 먹으면 금방 좋아질 거야. 나중에 얘기해. 이 주스 진짜 맛있다. 안녕 비키. 나 지금 진짜 목말라. 주스 좀 줄래? 내가 마지막 걸 마셔버린 것 같아. 미안 비키, 다 마셨어. 나 지금 진짜 목마른데. 할 말이 없다. 사과? 비키, 잠깐 기다려봐. 시간이 좀 필요해, 알겠지? 먼저 냉동실에 사과 두 개를 넣어주세요. 시간을 좀 줘. 너 할 일 하고 있어. 나중에 비키가 고마워할 거야. 이제 기다리자. 음악은 시간을 더 빨리 가게 해주지. 사과씨, 기다리고 있을게요. 됐다. 사과야, 잘 지냈니? 자, 사과가 잘 얼었죠? 해동이 되면 사과가 물렁물렁해졌을 거예요. 이제 주스를 만들 때가 된 거죠. 그냥 맨손으로도 가능합니다. 저 맛있는 주스 좀 보세요. 신선한 사과 주스는 정말 최고죠. 비키가 정말 좋아할 거야. 난 최고라니까. 세상에 벨라, 너무 맛있어 보인다. 나 방금 짠 주스 엄청 좋아해. 우와, 이거 진짜 최고로 시원하다. 이제 슈퍼마켓에서 주스 살 일은 없겠네.
It was all a dream. But it felt so real. 저 사람 미쳤어. 아, 가야겠다. 설거지 거리가 잔뜩 쌓였네요. 그러나 세제가 없으면 좀 어렵겠죠? 뭐야? 이 비누로도 되려나? 한번 해볼까? 스펀지를 준비해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 틈을 만들어주세요. 그리고 거기에 비누를 넣습니다. 보이시죠? 이제 적시기만 하면 됩니다. 그리고 비눗물이 흐르는 걸 확인해보세요. 그리고 설거지할 때마다 계속 문지를 필요가 없어요. 이렇게라면 설거지 세제가 필요 없겠죠? 우와, 꽤 효과적인데? 하나가 끝나고 접시가 차곡차곡 쌓이네요. 휴...